편리한 이동성 때문에 캠퍼스 내에서 21세기 축제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동 킥보드. 하지만 그 편리함과 맞바꾼 위험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최근 충전 중에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 위험성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 사이로 질주하면서 충돌하는 사고뿐 아니라 혼자 이용해야 하는 킥보드를 두 명이 함께 타거나 헬멧과 같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서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천만한 차도 역주행이나 차량 충돌로 인해 큰 사고가 나거나 주행 중 인도블럭이나 방지턱으로 인한 부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내에 전동킥보드를 방치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가 아닌 실내에서의 무단 충전은 화재 발생으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이 뜻하지 않게 가져온 새로운 위험 요소들.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안전한 대학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학내 도로의 여건 및 차량 속도 등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25km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주차 방지를 위해 강이동 주변에 전동 킥보드 전용 거치 구역을 설치하고 공용 충전 시설을 설치해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학 구성원이 개별로 소유하고 있는 이동장치의 등록제를 시행하고 대학 내 교통사고 발생 유형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해 대학별 특성에 맞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개선하여 대학 내 통행 위험 구간에 통행로와 보행로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규칙은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지만 자유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편리함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과 규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들의 캠퍼스를 지성과 낭만으로 채울 수 있도록 킥보드 안전운행에 동참해주세요.